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강은희 장학사입니다. 원활한 연수 진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화장실 이용 외의 이동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드라이브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팀 오미영 장학관님의 강사 소개 및 당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오미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천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드라이브인 교육과정 설명회에 오신 중3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강사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에 대해서 먼저 대인고 김관성 선생님, 신송고 김현옥 선생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옆에 동인천고의 정혜경 선생님은 이 오늘 연수과정을 설계하고 지원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작년에 천여 명의 학부모님을 모시고 저희가 인천시 교육정책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부모님들께서 저희에게 건의하시기를 내년에는 학교급별 학부모님들의 설명회를 나누어서 해주셨으면 보다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해주셔서 올해 초등학교 5, 6학년 학부모 그 다음에 중학교 학부모님을 나누어서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년에 진학하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면서 또한 걱정도 많은 것을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에 이어서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학교가 공통으로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2, 3학년에 올라가면 중학교와 다르게 진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학교 생활 마무리와 더불어서 고등학교의 복잡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두 분의 선생님께서 매우 쉽게 교육과정 설명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한 영상을 직접 만들고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고 또 궁금한 것을 질문하셔서 고등학교 생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쪽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흑화북이라는 주제로 신송고 김현옥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선배들이 중3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 영상을 보신 후 두 번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라는 주제로 대인고 김관성 선생님께서 우리 인천 관내 여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인 설명의 묘미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진로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도란도란 의견을 나누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주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톡파보기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첫 번째 발표자 신송고등학교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도 인연인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인사 한번 나누는 건 어떨까요? 비상 깜빡이를 한번 키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될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내공을 충실히 쌓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급식의 맛? 친구? 선배 따라? 예쁘고 잘생긴 선생님? 아닙니다. 바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종의 교육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낯선 이야기겠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인생에 관한 이야기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할까요? 여기에 이 변화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 인구의 변화, 환경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려면 지금 어떤 능력을 키워가야 할까요? 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육학자들이 모여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바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과정의 목표로 세운 것이죠. 어려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아, 미래 사회는 창의성이 중요하구나. 우리나라는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바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문, 사회, 과학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고른 기초 소양을 키우기 위해 공통 과목을 배운다는 점. 공통과목 이수 후에는 여러분 개인의 적성 및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이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관련 과목의 비중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개인의 꿈,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에 여러분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능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으로 나뉩니다. 교과 영역은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을 말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영역 이외에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동체의 의식을 기르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교과 영역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교과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공통으로 이수하는 과목입니다.
보통교과는 기초소양 화면과 기본학력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과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구분됩니다.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선택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며, 진로 선택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일반적으로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그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2, 3학년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그 지식과 경험의 폭을 확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교과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과 1과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과 2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짜여지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에 속한 과목들이 무엇인지 아주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 여러분의 희망 진로나 적성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대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이 다니던 중학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듣게 될 과목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직접 선택하고 듣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거죠. 물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위해 여러분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될까요? 물론 학교마다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진행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귀 기울여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교육 철학과 목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의 기초를 만듭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주로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대학 진학 등 진로 희망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생은 진로 계획서를 작성하며 본인의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봅니다. 6월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침을 확인하고 학년별, 학기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을 확인합니다. 7월에는 과목 선택을 위한 집중적인 진로 진학 상담을 받게 되고 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 수요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9월에는 여러분의 진로에 따른 과목의 선택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여러분이 다음 해에 들을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 10월부터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들에 대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설 과목을 최종 확정하고 이에 맞춰 시간표를 작성하고 선생님을 배정하는 등 여러분들이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설을 희망하는 과목이지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개설되지 못하는 과목이 있다면 학교는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을 최대한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럼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은 인천형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이란 학생이 듣기를 희망하지만 희망하는 학생이 너무 적거나 학교의 여건상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다른 학교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인천의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은 밴드형, 거점형, 온라인형,
고교대학 협력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듣고 싶은 과목을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고등학교의 최대 화두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최대의 화두인 고교 학점제를 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도입 기간을 마련하였고 2025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교육청은 고교학점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교학점제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과 특성화 및 소수 선택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천형 공동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꿈들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은 어렵고 낯선 이야기를 먼저 준비했는데요. 과거, 현재를 통한 미래의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들려주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고교 생활이라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이번에 자수하냐? 야, 나 자수하면 안 되냐? 이게 있어? 아니, 뭐 동의 같은 건 아니야. 중3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선생님 벌써 어차 쓴다 그래서. 그러네, 너 입학하고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다. 그치? 너네 동생도 이맘때쯤에 고민 많이 하겠네. 야, 고민은 무슨 맨날 바꾸면서 게임하네. 너도 그랬잖아. 근데 너는 고등학교 어떻게 되냐? 난 집에서 바꿔놨지. 아씨, 나던데. 야, 근데 고등학교 그렇게 정하면 안 될 것 같더라. 아, 후회된다. 진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봤어야 되는데. 그래, 너 바보같이 선택하긴 했어. 그치, 진로가 불확실하면 학교행사 같은 데도 참여 힘들잖아. 그리고 또 막무가내로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니까. 맞아. 아, 맞다! 우준, 청학경진대에서 선발하다며? 진짜? 생기부에 수상이 하나도 기억이 안 되니까 진짜 그때 열심히 했어. 밤새도 공부해야 되니까. 야, 고생했다. 아, 맞다. 그 진로 캠프? 너 그거 정했어? 나도 아직 걱정했는데 잘 모르겠어. 나 지금 진짜 진로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아. 뭐 해야 되지? 동생이랑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아니, 우준아, 너는 진로에 대한 고민 끝났고 중3 겨울방학 때 뭐 했어? 난 진로 관련 책을 진짜 엄청 읽었어. 그리고 우리 누나가 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진짜 일주일에 한 권을 읽었다. 우와! 진짜 누나한테 잘해야 돼. 그래. 홈페이지에 올려진 권장서 중에서 내 진로랑 관련 있는 그런 책들을 읽었고 또 제일 중요한 영어 단어, 고등학교 준비 영어 단어, 기초 단어 진짜 공부 많이 했어. 와, 진짜 영어 단어 대박. 아니, 중학교 때는 독해 딱히 어렵진 않았거든?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지문이 두 배가 되고 영어 단어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시험 범위도 너무 많아? 맞아. 제일, 근데 너의 동생 게임 잘한다 했잖아. 응. 컴퓨터도 잘해? 야, 그럴 리가 있냐? 컴퓨터 활용도 좀 키워서 해. 왜? 나 이번에 프로그래밍 챌린지 경연대회 나가면서 많이 수행했어. 야, 지민아, 너 동생한테 영어 공부하지 말고 수학 공부도 같이 하자. 수학은 엄청 이 위계가 착실해가지고 복습이 생명이. 맞지? 뭔지 알지? 동생한테 복습하라고. 아, 그나저나 나 자율도 안 되면 바빠. 그럼 가자, 이제. 무슨 시간이 없겠네. 그럼 갈래, 나도. 야, 너무 많이 힘들어. 야, 가면서 동의하고 하자. 야, 쓸 것까지 있잖아요. 아, 몰라.
어, 여기 있었네? 응. 너네 동아리 오늘 다 나왔냐? 아, 그랬었는데 너네들 미쳤냐? 우리 진짜 망한 것 같아. 지금 다 같이 활동 계획 짜고 있는데 적성에 딱 너무 달라. 이럴 거면 세 개 만들 거야. 아, 야, 생기부에 자율 동아리가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세 개를 만드냐? 그렇네. 그리고 나는 아직 만들지는 못했어. 심지어 나도 자율 동아리 가입하지고 한 년도 없더라. 그건 네가 친구가 없어서 그래. 아니, 그나마 창신 동아리가 더 나은 것 같아. 아, 나도 빨리 진로 선택하고 이 학년때 자율 동아리나 만들어야지. 근데 창체랑 자율 동아리랑 좀 다른 것 같아. 그치. 자율 동아리는 우리가 활동을 만들어서 하니까 애들이 훨씬 더 재밌게 생각하고 부장이 좀 힘들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야, 맞아. 부장이 좀 바꿔달라. 일단 자율 동아리는 둘째 치고 내년 교과 선택. 아, 진짜 머리 아프다. 내가 꿈만 확실했어도 이거 고민도 안 했어. 뭐 좀 했냐? 야, 너네 방학 때 뭐 했냐? 난 이미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상담 끝났어. 선생님께서 어떤 과목을 하면 좋을지 잘 얘기해 주시더라. 아, 그래? 난 내일 가봐야겠네. 같이 갈래? 그럴까? 우리 엄마도 지금 내 동생이 중3이어서 고등학교 결정하랴, 내 선택 과목 결정하랴. 엄마 머리 아프시겠다. 상담이나 보내러 가야 되겠다. 진로진학 상담실. 어, 맞지? 맞아, 진로진학 상담실. 어, 근데 너 동생 중3 아니냐? 고등학교도 잘 선택해야 대학 진로 선택도 잘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아, 주로 너 동생도 중3이야? 응. 내 동생도 중3인데, 아, 어렵다. 그 인천시 교육청 유튜브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과목 선택 랜선 박람회 저 영상이 있어. 인천광역시 교육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을 한 겁니다. 배우들은 그냥 자원해서 뽑은 거고요. 대신 그 편집은 방송부 학생들이 수고를 해줬다고 하네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아마 자신들의 소질과 적성을 잘 활용해서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라는 주제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특성화 학교란 특정 분야의 소질 또는 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입니다. 중점 교과 관련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해서 운영하는 학교이고요. 이 학교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합니다. 둘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셋째, 인천은 특별히 사회, 기술과정, 제2외국어, 융합교과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영역별로 교육과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는요, 관련 동아리를 4개 이상 운영해야 되고 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1개 이상 그리고 체험활동은 연간 10시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나는 부분은 관련 교과 부분인데요. 사회교과는 3년간 해당 교과 20단위 이상 그리고 기술가정 교과와 제2외국어 교과는 해당 교과 18단위 이상 그리고 융합교과는 해당 교과 20단위 이상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교과 분야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 특성화 학교는 2020년 현재 총 18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운영될 것이고요. 보시는 편은 가나다 순으로 나열된 것입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교과 특성화학교는
경제 경영 분야, 국제 분야, 미디어 분야, 그리고 인문과의 융합 분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개 학교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계여자고등학교입니다. 부계여자고등학교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시대를 대비해서 인지과학적 소양을 길러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문융합중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해서 시교육청에서 승인받은 인지과학 과목을 비롯해서 철학, 지식재산 일반, 경제과제 연구, 사회문화를 교육과정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창체활동을 통해서 컴퓨터 일반과 프로그래밍 등을 배우도록 하고 있고요.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에서는 국제경제, 심리학 등의 과목을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으로 교과 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하는 교과 심화 수업 전문가 특강, 그리고 동아리 페스타를 통해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연계 경험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인고등학교는 정치 및 경제 현상의 비판적 이해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교육,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감성교육,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탐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경제 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논리학, 정치와 법, 국제정치, 사회과제 연구, 사회문화, 현대세계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편성했고요.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경제, 국제경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교육과 같은 사회경제 프로그램, 통일아카데미,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통상 및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이 토론 스피치 활동을 위한 토토스 캠프, 전공에 맞춰 활동하는 캠프트레인, 사계절 감성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공 역량과 인문학적 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는 명신여자고등학교입니다. 명신여자고등학교는 미래시대에 요구되는 미디어 운영 및 활용 능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디어 융합 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사회, 한국사회의 이해, 사회과제 연구, 미디어 컨텐츠 일반을 중심으로 사회탐구 영역의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는 프로그래밍, 지역 이해 등을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영상 제작 실습, 스토리텔링 입문, MS 융합 프로젝트 캠프, 기자 체험 및 방송국 견학, 미디어 전문가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이해와 관심, 탐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과정 교과 분야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정 특성화 학교는 2020년 현재 총 2개 학교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천 송천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송천고등학교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지식, 경험을 통해서 우수 공학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로봇 컴퓨팅 공학 교과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학 일반, 정보, 지식재산 일반,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창의 경영을 교육과정에 편성했고요.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에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과학을
편성했습니다. AI 교육 파일럿 스쿨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 경험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우수공학자 강연, 로봇 컴퓨팅 스팀, 지신제작 출원 아카데미, 무박 2일로 진행되는 교내 메이커톤 대회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컴퓨터 기술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 교과 분야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외국어 교과 분야 특성화 학교는 현재 총 4개 학교입니다. 주로 중국어하고 일본어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천 세원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세원고등학교는 중국어 일본어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회화 및 중국어 일본어 독해와 장문 교과를 배울 수 있고요. 원어민 심화 강좌는 물론 토요 중국 문화 체험이나 글로벌 외국어 캠프 등을 통해 해당 언어를 기반으로 각 나라의 문화적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 각 언어별 특성화 과정 수강생 진로 케어 프로그램으로 관련 학과로의 진학을 돕는 등 동아시아 전문가 양성에 충실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회교과 분야 다음으로 많은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바로 융합교과 분야입니다. 융합교과 특성화 학교는 2020년 현재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IT 분야 외에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분야 등의 교과 특성화 학교가 있습니다. 자, 사례로 인천 초흥고등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초흥고등학교는 자신의 꿈과 길을 발견하고 적성에 맞게 자신의 진로를 디자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융합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합과학과 빅히스토리 강론, 현대세계의 변화와 환경 과목 등의 접목을 통해서 인문기반 정보기술 중점 과정과 지속가능 발전 중점 과정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색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위기 캠프, 정보기술 융합 캠프, 미래 융합 포럼, 융합 교과 동아리 활동 등을 비대면과 대면 활동을 교차 진행함으로써 희망 진로에 대한 심화된 체험 기회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두 번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근 고등학교의 최대 화두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의 특징 그리고 운영 현황 교육과정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들의 특징은 첫째,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합니다. 둘째, 체험 중심의 진로 및 전공 적합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셋째, 학생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반영한 공간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학생들의 꿈과 학기,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학제와는 달리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은 연구학교가 6개 학교이고요. 선도학교가 37개 학교. 이 학교들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인천 관내 일반 고등학교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시대적 변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선인고등학교, 재물포고등학교, 백석고등학교, 인천세원고등학교, 인천초원고등학교, 인하여저고등학교로 총 6개 학교입니다.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는 가정고등학교를 비롯해서 2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지정 선도학교는 인천 송천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총 1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 특징 첫 번째,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목 이수를 통해서 기초 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2, 3학년에서 학생 개개인의 꿈, 진로 선택을 위한 과목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자, 사례로 인천 세원고등학교의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작으니까 참고 자료집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세원고 교육과정 편성표 특히 2학년 2학기를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기초 교과분이 있고요. 인간발달 복지서비스 기초, 미디어 컨텐츠 일반, 미용의 기초, 관광 일반, 식품과 영양 등 진로 선택 과목을 편성해서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 그리고 미디어 계열 등의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중3 학생 여러분보다는 아마 함께 동행하신 부모님들께서 우리 때와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듯 합니다. 유연하고 개별된 선택중식 교육과정을 통해서 미래사회 주역으로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정말 좋아졌다는 말보다는 실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재물포고등학교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물포고등학교 2학년 기성윤,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여가지고 과목들 선택기를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 아직 2학년이라서 4가지 과목을 선택하여 듣고 있고요. 3학년 선배님들은 전 과목을 모두 선택하여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과목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흥미있고 진로에 연관된 과목 선택함으로써 수업 참여도 올라가고 해당 과목 지식들도 올라가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 뭐 고민 같은 건 없었어? 내가 진로가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그것을 정할 때 그게 좀 어렵게 해. 아, 진로가 없는데 과목 선택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웠어. 그리고 또?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막 영상?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줬으니까 작년에 비해 코로나 때문에 풀어보는 걸 줄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아쉽긴 해. 그래도 이거 하니까 좀 좋지 않아? 좀 좋긴 해. 해당 과목 하니까 뭐 활동도 더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예전에는 뭐 학교에서 시키는 거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로우니까 고교학점제 좋은 제도 같이 이 제도 저희 학교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물포고등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고교학점제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특징 두 번째, 체험 중심의 진로 전공 적합성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오른편에 선인고 학생들이 열심히 읽고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선인고등학교에서는 해마다 진로박람회를
학교 강당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 대학 진학 학과에 필요한 과목 선택을 위해 교과별 담당 선생님들께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네요. 진로박람회를 통해 과목 개설 안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 과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긴 하지만 선인고에서는 최대한 학생이 요구하는 과목을 개설하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어제 사실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뒤에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진로를 정하지 못하면 선택 과목을 어떻게 정하나요? 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1학년을 거치면서 진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이 바로 중3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를 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다양한 체험활동과 독서, 그리고 교과 수업 등을 통해서 자신이 흥미있어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꾸준히 찾는 것입니다. 교과 성적을 보고 정하는 건 예전의 방식이고요. 예전 같으면 수학을 잘하면 자연계, 수학을 못하면 인문계,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체험활동과 독서에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 자신이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분야의 기본적인 책을 잘 읽다 보면 자신이 정말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특징 세 번째,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반영한 공간혁신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혁신 또는 이런 것들이 뭐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실 텐데요.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서 과목의 특성, 과목 선택의 학생 수, 이런 다변화된 특성이 반영된 교실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둠이 모여서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무선 인터넷과 노트북이 준비되어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고 함께 토론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기존의 미음자형 교실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하여자 고등학교에서는 공간혁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공간 설계를 하였습니다. 해마다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면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간혁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또한 미술과 기하 수업 시간에 공간혁신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학생 여러분과 교사인 저는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냅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일 텐데요. 특히 여러분, 학생들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인하여자 고등학교에서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배움, 소통, 취미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배움, 소통, 심의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까요? 영어 전용 교실은 발표 수업과 모든 수업이 가능하도록 각종 설비와 기자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은 학생들의 모든 수업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모양의 책상을 배치했고요. 뒷부분에는 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과특성화학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표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학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관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중3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